둘, 셋. 안녕하세요. 큰누. 짱누예요. 여러분 피부 관리 많이 하시죠? 리프팅 밴드, 지압봉, 괄사 이런 거 사놓고 안 쓴 사람 손 들어보세요. 혹시 이런 괄사 사용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? 저는 피부가 너무 약해서 이런 거를 쓰면은 금방 빨개지고 또 근육통이 오고 그러더라고요. 맞아요. 그리고 피부 자극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 피부가 다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화나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좋은 제품, 진짜 너무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. 바로 이 제품인데요. 보시기에는 어때 보이시나요? 뭔가 약간 손난로 같아 보이기도 하고, 근데 이거 보니까 약간 괄사 같기도 하고, 뭘까요? 제가 보기엔 손난로 쪽 아니면 보조배터리 쪽에 더 가까워 보이는 디자인이긴 해요. 이건 바로 괄사입니다, 여러분. 너무 고급지고 예쁘게 나오지 않았나요? 우선 이 제품은 장점이 무려 6가지가 있는데요. 저희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 보이시나요? 이 부분이 천연 폄석이에요. 폄석이 뭐냐면 이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외과용 치료 도구로 쓰이던 건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뭐 그런 돌이라고 하네요. 신기하지 않나요? 유서가 깊네요. 그래서 여기 천연 폄석에는 미네랄과 40여 종의 미량 원소가 함유되어 있는 적색 스톤이라고 해요. 근데 요즘은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짜 폄석이 되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. 폄석 가루에다가 게르마늄을 섞었다고 하니까 꼭 주의하시고, 또 저희가 지금 소개드릴 이 제품은 정말 천연 폄석이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된다는 점. 그 다음에 이 웨이브 보이시나요?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? 여기 좁은 지압존, 그럼 긁다라는 뜻의 스크래핑 존, 그 다음에 여기 넓은 지압존이 있는데요. 여기 좁은 지압존은 미간이랑 팔자주름 이런 거 펴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 스크래핑 존은 목라인, 그 다음에 승모근 펴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또 여기 넓은 지압존은 관자놀이나 뭐 림프절 이런 데 풀어주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 이제 놀라지 마세요. 바로 들리시나요? 지금 이게 분당 4천에 움직이는 미세 진동의 소리예요. 대박이죠? 원래 괄사라는 것 자체가 인체에 자극을 주어서 치료를 하는 민간요법인데 여기에다가 진동을 주면 어떨까요? 저는 원래 이런 세라믹 괄사를 썼었거든요. 근데 이렇게 계속 마찰을 주다 보면 아무리 오일을 발라도 너무 예민해지고 빨개지고 또 이런데 풀어주면 막 멍들고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근육통 오고. 근데 제가 이걸 쓰면서 정말 좋았던 점은 그냥 대고만 있어도 힘 안 들고, 그 다음에 그런 마찰로 인한 마찰염이나 또 트러블도 안 나고 근육통도 없어요.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. 그게 제가 이거를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. 이 진동으로 인해서 이제 혈액순환, 그 다음에 림프절의 붓기도 빠지고 근막 이완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해요. 또 이 부분이 나무가 아니라 폄석이다 보니까 세균 번식이 우려도 없고, 그렇다는 소리는 트러블 걱정. 트러블 걱정이 없어요. 그리고 내가 힘을 줘서 푸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육통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 소개드릴 장점은요, 여러분 잘 보세요. 0단? 아니 뭐래, 0도? 1도? 2도? 3도? 이게 원적외선이라고 해요. 원적외선이 뭐냐면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계실 거예요. 찜질방 가면 따뜻한 방 있잖아요. 우리가 찬방 갔다 따뜻한 방 갔다 하는 그 방, 그 따뜻한 방에서 나오는 그 적외선이 이 원적외선이라고 해요. 여기 테크러브 괄사에 나온 이 적외선은 약 7에서 20 마이크로 정도 발생이 되고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고, 이게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진짜 유명한 적외선이라고 하는데요.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여기 빨간빛 보이시나요? 이게 근적외선 LED 라이트라고 해요.
근적외선이 뭐냐? 그 적외선 중에서도 가장 짧은 적외선을 근적외선이라고 하는데 이 빛으로 혈관과 피부 조직에 강한 열파장을 보내어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분산시키고 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장점인데요. 뭐냐? 저는 정말 살면서 저보다 손 작은 사람 못 봤어요. 근데 짠 대박이죠. 제 손바닥만 해요. 이렇게 손바닥만 해서 되게 가볍고 또 휴대성이 되게 좋기 때문에 여행 가실 때 아니면은 그냥 밖에 나가실 때 외출하실 때 그냥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는요, 이거는 그냥 저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충전이 C타입이에요. 또 C타입 충전기도 보내주십니다. 근데 또 파우치까지 보내주십니다. 이 파우치에요,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돼요. 그리고 무엇보다 배터리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, 저 이거 그냥 충전해놓고 한 3-4일 그냥 안 써요. 방전된 적 한 번도 없고요. 그 정도로 배터리도 오래 가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, 배터리가 진짜 대박인 게요, 큰나한테 말 안 했지만 저 충전 한 번도 안 했거든요. 괄사 충전 한 번도 안 했어요. 그럼 3, 4일 동안 쓴 게 아니라요, 6, 7일까지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. 진짜 배터리가 대박이다. 배터리가 짱이더라고요. 여러분 끝내줘요. 대박 배신이다. 어쩐지 충전기가 맨날 내 방에만 있더라. 저 진짜 충전 한 번도 안 했어요. 소방관 맨날 해놓고 쓰고. 아무튼 진짜 배터리는 이렇게 쿤누가 쓰는데도 저는 배터리가 따랐다는 거 크게 못 느낄 정도로 배터리가 진짜 오래 가요. 이렇게 테크러브의 스톤 괄사 마사지기를 소개해드려봤는데요, 저는 내년 어버이날 때 엄마한테 선물로 드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효도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엄마 내년에 꼭 선물해줄게. 이거는 우리 거라서 안 돼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Drifting on the ocean.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. There's nothing there for me. I move on as the wind blows.